이반칼. You've got magic in your eyes, little one. And a smile. 망고 진짜 달다 요즘. You've got everything that you need.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고기 구워 먹기. 된장찌개는 역시 뚝배기입니다. 먹었죠? 소고기 삼겹. 캠핑이다. 캠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 캠핑이다. 돼지고기 맛있나? 맛있나? 오늘 드디어 하단을 만듭니다. 아들과 남편 벽돌 나르고 5채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거 지금 구멍이 띄엄띄엄이잖아. 1, 2, 3, 4, 5, 6, 7, 8, 9, 10, 11. 저 기둥까지 간다고? Don't you let anyone or anything take it away. 오, 모양 들은 잡았네. There will be times when you are mad. There will be times when you are sad. But laughter can be found in just about anything. 지금 자갈 깔고 흙으로 지금 채우는 중. 흙 진짜 많이 들어간다. 좀 모자라겠다. 진짜 터트라이네요. 그다음에 그 라야 프로모션 50% 하나 시키자. 그건 나중에. 나 지금 되네. 원래 지금 KFC가 맛있다. 편안해서도 그렇게 하나 먹어보라고. 속 쓰릴까봐. 이제 맛있겠다. 오, 몇 칼로리 왜 이렇게 됐지? 바나나 프로틴컵이 아니네. 몇 칼로리? 고기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장바구니에 생수. 그 다음에 이건 아들이 사놓으라고 했는데 이 뭐 해 먹지? 그냥 마시. 그냥 이거 하는. 그냥 생강맛 탄산. 이거 호텔에서 먹었잖아 그때. 진짜. 진짜. 이건 소금. 이 나라 현지 소금인데 이게 굵은 소금입니다. 이걸로 김치 절일 때 전 사용합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한타. 요즘에 한타에 푹 빠져서 이게 지금 몇 바스째지? 한 세네 번 사 먹었나? 엄청 먹었을걸. 이건 한인마트에서 사온 거 이제. 이거 강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천김에서 나온 돌자반. 돌자반이 이거 10개 샀는데 다 어디 갔지? 10개. 녹차맛 10개. 이렇게 엄청 샀다 이거 10개. 10개 샀습니다. 10개. 어우, 아이고, 진짜 많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나라 꽃소금. 항상 소금을 굵은 소금만 쓰다가 이번에는 약간 좀
간을은 꽃소금을 한번 사봤는데 계란 후라이 할 때 너무 짜다고 해서 식구들이 소금을 이번에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떨런지. 아니 이거는 가늘은 소금. 이건 한인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우리나라 서울우유. 서울우유를 6병. 서울우유. 서울우유. 이건 단무지.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2개. 혹시 아들하고 김밥 사 먹을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먹으려고. 이건 인절미. 인절미 2개. 인절미 과자 2개. 인절미. 이거는 소라 과자. 소라 과자. 소라 과자 얘 누가 좋아하지? 내가? 소라 과자 3개. 내가 좋아하는 거지. 오빠도 좋아하잖아. 아, 인절미 여기 하나 더 있네. 인절미. 총 3개. 인절미 3개. 이거는 바다 코코넛. 이게 원래 말레이시아가 원조인데, 말레이시아 게 더 맛있는데. 사고 나니까 한국 걸 사고 말았네. 한해줘. 바다 코코넛. 그게 로컬 마트에 가서 있던데. 이건 요즘 말 안 듣는 남편. 약가. 남편 겁니다. 약가. 우리 집에서 남편 거. 아니 같이 먹어야지. 이거는 아니 한국에 이런 게 나왔던데. 초코파이인데 찰 초코파이 오다가 차에서 짠 한 개씩 먹고 두 박스 샀습니다. 찰 초코파이. 찰 초코파이. 다음 이건 뭐지? 그다음 이거는 이 나라 태수코에서 산 위생팩. 위생팩. 이건 고수. 이 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자꾸 고수를 사 먹는 것 같아요. 고수. 고수. 이건 찹쌀. 찹쌀. 그다음 이건 이걸 한 처음 사봤는데 납작당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납작당면 하나, 그 다음에 그냥 당면 하나, 찰당면 하나,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 당면. 그 다음 이거 대망의 미숫가루. 미숫가루를 세일하던데 5개 남은 거 다 사왔습니다. 미숫가루. 이게 까칠이가 학교 갈 때 들고 간다 해서 타먹을 수 있다나 이거를. 학교 대학교 가서 여튼 흔들어 마시기. 물에 맹물에 흔들어 마신다 해서 5개. 그 다음 한인마트 가면 꼭 사는 떡볶이떡. 이거는 3개 사놓고 쟁겨놓고 냉동실에 넣어놔 먹을 거라서 이렇게 갈 때마다 있으면 무조건 사와야 됩니다. 이거는 비상식품. 비상식품. 그 다음 이거는 사실 이거 잘 안 쓰는데 옥수수 삶을 때 한번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소금하고 좀 섞어서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유수가. 유수가 2개. 유수가 2개. 이건 우리나라 마요네즈.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하면 오뚜기. 오뚜기 마요네즈. 그 다음 한인슈퍼를 오늘 세 곳을 다 돌았는데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건 하라면 처음 사봤는데 이거 진짜 많이 샀다. 하라면 몇 개지? 8개. 8개. 마당에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먹어보려고. 8도가 이게? 오, 8개 샀습니다. 라면 8개. 와, 이게
아들이 좋아하려는지. 지금 아들이 2년 만에 오는 거라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군대 생활하려고 한국 간 건 아니지만 온라인 수업을 홍콩에서 한다 해가지고 홍콩 입국 못하고 한국 가서 온라인 듣다가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까치리가 좋아하는 화이트 하임. 아몬드 맛? 이게 맛있는가? 엄청. 몇 개 샀지? 6개. 근데 이 전부 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것도 떡볶이. 아들이 좋아하는 거. 과자. 짜잔. 내가 좋아하는 고칼콘. 2개. 오! 3개. 4개. 5. 6. 오! 7. 7개. 고칼콘 7봉지. 너무 많이 샀나? 7개. 어, 여기 또 있네, 떡볶이. 떡볶이가 총 3개네. 그 다음, 한인슈퍼에서 또 사온 거 있습니다. 한인슈퍼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 이건 남편이 좋아하는 거. 예전에 애들 준다고 샀는데 남편이 계속 먹는 걸 제가 눈치를 줬더니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이게 3개 샀습니다, 먹으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3개 샀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땅콩, 맥주엔 오징어 땅콩. 문제는 맥주를 안 샀다는 거. 그 다음 이거 별사탕 하면 맨날 싸우는데 또 샀습니다. 뽀빠이 별사탕. 뽀빠이 안에 그 라면 같은 거 왜 들어가 있는 뽀빠이 있잖아, 그런 거. 뽀빠이, 추억의 뽀빠이 과자. 네 개들이 두 개. 아, 진짜 슈퍼 차려도 되겠다. 그 다음 한인 슈퍼 다 안 했나 아직? 이건 한번 처음 사봤는데 오뚜기에서 해물짬뽕이 나왔더라고요. 해물짬뽕. 이것도 첫째가 좋아해서 매운 걸 한번 사봤습니다. 해물짬뽕. 해물짬뽕 네 안에 네 개 들어가 있는 해물짬뽕. 해물짬뽕. 이건 북경짜장. 이건 그냥 밥하기 싫을 때 해먹는. 남편이 이건 잘하는데 애들이 워낙 내가 없을 때 해주면 좋아해서 짜파게티. 그 다음 한인슈퍼 거. 이건 아까 했는데 자꾸만 또 찍으라고. 이 찍었는데 아까 한인슈퍼에서 사온 남편이 아까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튀김가루. 이런 건 미리미리 챙겨놔야지. 튀김가루. 어, 북경짜장에 또 있네. 이게 언박싱을 하다 보니까 막 포장이 엉망이다. 이건 가장 좋아하는 진라면. 저희들이 그냥 만만하게 먹는 라면입니다. 평상시에. 진라면. 한국 라면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진라면.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우리가 빌리지 그로스랑 갔다 왔는데 이건 치즈 두 종류. 첫째는 둘째랑 틀리게 치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사놓고 나중에 같이 가서 더 사려고 일단 두 개만 사왔습니다. 치즈 두 개. 오렌지. 이게 한국 코스트코에서도 이걸 팔 건데 이게 가장 맛있죠. 오렌지. 오렌지 사니까 이걸 풀이 행사하더라고요. 그냥 주는데 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오케이. 자, 이거는 아리조나. 아들이 사노라고 한 거. 이게 뭐지? 나 이거 모르는데. 이 음료수는 좋아하나? 맛있지. 망고? 망고랑 후루. 하여튼 이거를 사노라 해서 지금 일단 사놨습니다. 완전 아들 오니까 집에 잔치하는 것 같네. 이건 한 개 사니까 한 개 공짠가? 이 껍데기 어디 갔는데? 이건 까치리가 홀라당 베꼈습니다. 정리한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 원 프리 원. 이렇게 one more time. 이거 세 종류 샀네. 그다음 뭐라? 올리브 오일. 우리는 이렇게 큰 걸 사서 먹어야지 감당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오일.
이건 이거 왜 샀지? 이게? 이거 오빠 거가? 하여튼 과자를 애들보다 남편이 더 잘 먹습니다. 까치리가 좋아하는 토마토. 치아 교정하고부터 큰 걸 잘 못 먹어서 이렇게 항상 작은 걸. 그리고 아이고 망고. 망고 사실 더 사러 가야 되는데. 망고. 그다음 부추. 부추 네 개. 부추. 파. 파입니다. 이 파가 한국은 대파가 많은데 여기는 얇은 파, 스프링 어니언이라고 이렇게 얇은 근데 작은 파들이 많아요. 슈퍼 가면. 파. 지금 남편이 박스 잡고 낑낑거리고 진짜 뭐 하는데. 그다음 파인애플. 파인애플 마트 가면 이렇게 깎아서 파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달달하고. 파인애플. 까치리가 좋아하지 이것도. 이게 붉은 용과. 이거는 아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한국에 굉장히 비싸다던데 이게 지금 요즘에 용과철인지 이게 한 봉지 1kg당인데 어쨌든 평균 10링기? 평균 10링기신데 이게 3,000원? 4개에 한국 돈으로 3,000원입니다. 정말 싸죠. 옥수수. 아까 제가 유수가를 산 이유가 이거 옥수수를 삶아 먹기 위해서. 옥수수 2개, 2팩. 옥수수 2팩. 어우! 쏟겼다. 내가 좋아하는 감자. 감자 하나, 둘, 2팩. 여기 감자, 옥수수 이런 거 굉장히 쌉니다, 말레이시아. 정말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싸서. 대박. 생강. 생강, 오이. 오이, 무. 무 3개. 그 다음에 양파. 양파. 이건 단호박. 이걸로 저는 호박 수프를 만들어서 아침에 빵이랑 같이 먹습니다. 단호박. 구워서도 같이 먹고 요거트랑. 그 다음 배추. 짠. 근데 배추가 오늘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보통 제가 살 때 한 10링기 정도에 사는데 오늘은 이게 하나에 17. 배추가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진짜 비싼 이유가 요즘 두리안철이라 농사에 신경을 안 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배추를 오늘 그래도 두 개 사서 김치 담그려고 두 개. 이건 BBQ 그릴이 있는데 기어이 아들과 남편이 마트에서 나 장 보고 있는데 둘이서 작정하고 이걸 샀습니다. 이게 숯을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샀는데 잘 될런지. 제가 오늘 단호박을 샀어요. 단호박은 아까 했잖아. 좀 제가 오늘 아들이 온다 해서 다음 주에 아들이 오니까 H&M에서 옷을 샀는데 이게 흰 남방. 면이 정말 이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긴팔인데 이제 학교에서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입고 하려고 이렇게 약간 마소재 비슷한 아주 고급스러운 이게 면이라서 이걸 똑같은 걸 두 개. 큰아들 작은아들. 이건 세일에서 20링기. 티셔츠 티셔츠를 샀는데 셔츠를 산 이유가 이것도 샀지. 셔츠를 한국에 반팔을 제가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반팔이 덥습니다. 면 자체가 두꺼워서. 예전에 말레이시아 올 때 엄청 박스로 사는데 저희들도 결국에는 더워서 못 입었습니다. 여기 면은 여름 나라 옷이라서 굉장히 얇고 잘 말라서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장. 아들 입으라고 여기서 와 휴가 와 있는 동안 입으라고 네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아니 집에 오니까 택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뭐지? 아, 밴드네. 택배로 시킨 밴드가 왔습니다. 이건 이거 모기야.
이거 정말 잘 듣습니다, 목이야. 이거 나도 말레이시아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꼭 사가시길. 여기 많이 팝니다, 약국 가면. 모기 밴드, 모기야. 이건 밴드 200장. 근데 이 밴드가 좋은 게 하나 오픈할 수도 없고. 여튼 이게 천입니다. 천이라서 잘 찢어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서 잘 벗겨지지 않는 밴드. 짠. 이건 뭘까요? 나 이런 거 막상하기 싫은데 진짜. 이 왜 내가 하냐고. 오빠가 안 하고. 이거 잔디 자르고 커팅? 대우가. 아유, 이건 뭘까요? 아유, 아니 이거를 커피 먹을 때 쓴다고 이렇게 샀는데. 이건 좀 심하다. 가정에서 쓰기에. 아무래도 밑에 잔디 자주로 준대. 그 다음 이건 까치리 모니터입니다. 이건 까치리가 조용할 때 혼자서 뜯도록 아빠랑 똑같은 모니터를 대학 가서 쓴다고 이렇게 샀습니다. 지금 언박싱을 하고 나니 거실이 엉망입니다. 저희 집에 거실이 완전 엉망진창. 아들 온다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고기하고 지금 과일을 아직 안 샀습니다. 그건 오기 전날이나 보고 사러 가야 되겠죠. 과일하고 고기는. 오늘 10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밤. 근데 언박싱을 하고 나니까 11시. 지금 씻지도 않고. 이거 다 정리하는 것도 일이다. 우리 슈퍼해도 되겠다, 여기서, 단지에서.